이번에 팬사인회를 하면서 우프라를 해달라는 모아분들이나 또 우프즈로 이렇게 구입을 해달라는 모아분들이 엄청 많았어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맨날 범경이 시킨 걸 받아주기만 했거든요. 맞아. 받아서 제가 범경 방으로 넣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저도 넣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살이 좀 쪘거든요. 나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사진 찍고 살짝 부었나 봐요. 부었을 때 촬영을 하고 나서 딱 거울을 보는데 너무 빵빵한 거예요. 그래서 실장님 원래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. 메이크업 실장이랑 실장님한테 실장님 저 살쪘죠? 이러니까 그 실장님 어우 태현씨 맞아요 나는 이러면서 아저 그거 느끼고 있었어요 어젠가 이쯤인가 하는데 딱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. 이제 범규씨 살 빠졌죠? 이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얼굴이 뭐지? 이러는 거야. 복싱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유산소만큼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체에서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더 많은 이 열량을 필요로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보다 자꾸 좀좀 더 먹게 되고 위가 늘어나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살찌는 감정이 너무 좋아. 그래서 안뺄 우리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. 빠진 거지. 안뺄 거예요. 노력해 볼 거예요. 유지할 거야. 나도 궁금했어. 토마토야, 딸기야, 자몽이야? 뭐가 더 보여요? 자몽. 예전에 학교 다닐 때, 한림여고 다닐 때, 맨날 아침에 맥도날드. 아직도 안 말했어. 맥 가가지고 거기 있는 아침 메뉴 있잖아요. 거기에 그 핫케이크 팬케이크. 아, 팬케이크 네, 있었어. 그거 시켜가지고 거기에 메이플 시럽 쫙 해가지고 먹어. 맞아. 맛있었는데. 저렇게 앞머리가 뚝 떨어지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너? 약간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핑크색 그 머리 많은 거 있죠. 헤어롤.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. 너 근데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되지 않아? 아니야, 나는 나의 해방일지라고. 진짜 처음 들어. 그 나의 아저씨랑 같은 작가님인가? 아마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, 나의 아저씨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, 최근에 너튜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. 소개 영상? 그막 1분 막 영상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거 있잖아. 쇼트? 쇼트. 연애 빠진 로맨스였나? 로맨스야? 사실 모 예능에서 그분이 나온 걸 보고 연기하시는 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. 근데 아직 넷플릭스 없더라고요. 그거 다곧 들어온 내가 봤을 때. 그치. 연준이 형이 어제 고기 먹다 남긴 것도 내가 먹었고, 네가 먹다 남긴 것도 나 가지고. 하이에나예요? 어? 하이에나예요? 뭐랬어요? 응? 뭐라고 말한 거야? 하이에나네. 하이에나냐고? 봐봐, 아니 편이 됐는데 왜 형은 못 듣냐고. 오빠 저곧 기말인데 응원해줘요라고 했는데. 기말고사라고? 근데 벌써 또 기말 시즌인가? 파이팅 하십시오. 학교 다닐 때도 딱 그랬었어. 중간고사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좀 놀고 싶은데 한 일주일 조금 보내고 나면 갑자기 기말 준비 늘어지더라고요. 난 시험 기간에도 그냥 놀았어. 그래서 근데 시험 기간에는 친구들이 못 노니까 그게 너무 슬펐어. 요 얄미워. 넌 그렇지만 공부 잘했다. 난 평소에 한 거지. 얄미워. 나도 평소에 했단 말이야. 아무리 했을 때뭐 해야 되지? 안 돼. 내가 스스로 유도신문에 던져버렸네. 뭐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준비하고 이러느라 오늘 뭐 하지 싶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. 순간 나도 말할 뻔했어. 옛날에 팬라이드 준비할 때 엔제로 데뷔였나? 그거를 수빈이 형만 기억을 했었어. 우리 다 까먹었는데 맞아 맞아. 저번 팬미팅 준비할 때는 수빈 형이 막 리마인드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어. 그때는 에이스였어. 신기해. 근데 각자 이거 잘 기억하는 곡이 좀 달라요.
실존 인물이 아니었어. 아, 너 수빈이 형이 단톡방에 보낸 거? 내가 보낸 거야. 너였어? 응. 단톡 답장 누가 제일 빠르냐고요? 현이요. 내가 제일 빠르고 현이가 좀 잘 보는 편이야. 나머지는 핸드폰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. 야, 말했구나. 그나마 나 아님? 그치. 근데 난 그건 있어. 보고 딱 대답해야 될 거는 대답하는데 약간 잡담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저 무대 엔딩 약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넘기지. 너 사람이 어디가 맞나? 왼쪽 두 개 남았으니까 오른쪽 두 개 뽑았어. 어? 야, 너 나랑 똑같아. 형 두 개 남았어? 왼쪽 두 개. 응, 내가 두 개 남았어. 같이 가서 뽑자. 그냥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놓였어요. 그럼 너 이거 해가지고 해야겠네? 응, 그때 부숴서 막겠는데. 안 아팠다고? 어,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. 진짜 아팠어. 난 주님 만나고 왔다니까.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한테 가서 뽑으려고. 그분이 허준이야. 나도 그분한테 가야겠다. 직과계의 허준. 입술 최대한 하니까 아, 알아요 알아요. 얼굴 보고 사는 거 알아요. 안무를 쓴 일 하러 가야 되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, 그래서 해야만 해요.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해야지. 네, 이거는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즐거웠어요.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. 범규와 태연이의 우주부자 라디오. 오랜만에 할까요? 헷갈린다. 범규와 이런지 또 뭐 할까? 하나만 더? 연준피스하고 가자. 연준피스? 연준피스 몰라? 응. 연준피스 이거 몰라. 아, 연준이 형 이렇게 하잖아. 기닝피스. 기닝피스. 연준피스.